오늘은 상어 뽑는 날.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재밌고 신기한 캡슐 뽑기를 가져왔는데 반다이 생물 대도감 상어 시리즈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여기 백상아리 제일 큰 거 요 친구랑 귀상어, 얼룩상어, 독사상어 이렇게 해서 네 마리 풀세트고요. 이게 생물 대도감 시리즈가 말벌 같은 거랑 사마귀 같은 요런 제품이랑 뭐 도마뱀 거북이 애벌레 요런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니 컬렉션 좀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푸아리아 상어 캡슐 뽑기라고 해서 고래 상어 포함해서 6마리 풀세트로 있는 제품 요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마리 10캡슐을 살펴볼 거고 최근에 2500만 년 전에 멸종했던 거대한 이 어류 메갈로돈이 영화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웃긴 게 예고편에서 공룡을 잡아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요 상어 세이자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반대 생물 대도감 상어 캡슐 뽑기 이 친구 개당 캡슐 가격은 한 5에서 6천원 정도 하고요 당근 히튜브는 1000원입니다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똑같은 색이네요? 네 번째는 마지막 순서대로 한번 까보자면은 요 친구부터 여기 보면 미니 설명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오? 예? 와, 첫 번째는 여러분 귀상어 영어로 해머헤드라고 해서 망치상어 요 친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마슈 뚜뚜 알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우와, 입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여기 눈표현하 눈이 와 머리 양키다리 양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야를 볼 때 뒤쪽 편도 잘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모래에 숨은 뭐 물고기들도 잘 찾았다. 정말 특이해요.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이스 돌덩이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상어를 진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 우리 백상아리 화이트 샤크 같은데. 와, 역시. 으짜. 와, 이 친구는 상어가 세 파츠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일단 머리 부분 보면은. 와,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와, 뭔가 무서워요. 누가 뭐 상어 머리 토막낸 것 같아서. 그리고 몸통은 보면은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고요. 피부가 맨질맨질합니다. 뿌리 파츠도 이렇게. 뚜루루뚜루. 와, 우리 백상아리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라는 이 친구인데, 뭐 이 친구는 크기가 뭐 한 4에서 5m 정도? 그 정도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가끔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뚱! 이빨 보십시오, 여러분. 뚱! 얼짱각도.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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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화이트 샤크 배 쪽이 하얀색이죠, 이 친구가. 뭐,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진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상아리는 재밌는 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보면은 조스 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상어가 나타나는 뭐 탈것 그런 게 있는데 와 진짜 리얼하죠.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유명한 거는 1975년도 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사람 막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식인 상어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얘는 왜 이렇게 귀여워? 와,
세 번째 나온 요 친구는 흑점 얼룩 상어라는 친구입니다. 밤부 샤크라고 해서, 밤부는 대나무인데? 색상이 너무 이뻐요. 줄무늬 색상이 너무 이쁩니다.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물 밖에 걸어 다니는 상어라는 게 있어요. 워킹 샤크. 바로 요 친구입니다. 물 밖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하고 바로 얘입니다. 얘.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친구도 돌덩이 베이스. 이렇게? 와. 작지만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여기 마지막. 이게 뭐야? 이거 멸치도 아니고 그런 느낌인데, 독사 돈발 상어라고 합니다. 바이퍼 샤크라고 해서, 이 친구는 뭐 심해 상어라고 해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최대 뭐 1000m까지 거기서 서식을 했다고 하는데, 유튜브 영상 잠깐 참고. 아, 이 친구 또 재밌는 게 베이스 돌덩이에 뚜루루 물고기가 박혀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돌돌돌돌돌돌돌돌인데 친구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고기를 박아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왜 귀여워? 아예 귀엽진 않다. 아, 이렇게 해서 귀상어랑 우리 화이트 샤크 백상아리랑 그리고 여기 점박이 얼룩상어랑 그리고 마지막 독사상어랑 이렇게 해서 네 마리 한번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쿠아리아 상어 캡슐 뽑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접시 귀엽죠? 이게 제가 상어 접시인데 밥 먹을 때 가끔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이 보면은 백상아리, 고래상어, 흑상어, 귀상어, 괭이상어, 백상아리, 껍데기? 탈피하는 그런 느낌에 어쨌든 이렇게 여섯 마리 세트가 있습니다. 와, 톱상어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뭐야? 이쪽 주둥이 부분이, 주둥이 여기 약간 톱날처럼 돼 있어갖고 톱상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 전에 PNSO 스피노사우루스 보면은 바닥 베이스에 옹코프리스티스? 그러니까 톱상어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약간 손가락이 약간 이런 식으로 끼면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와, 고래상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뭐 크게 거의 20m?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진짜 이뻐요. 와, 위쪽에서 보니까 와, 도색 패턴처럼 문양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수명이 거의 100년?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귀엽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약간 매기? 네 번째는 얘가 괭이 상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이 친구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겠는데 민게맨데 블링블링한 상어입니다. 눈 부분이 이렇게 허옇게 돼 있어요, 약간. 꿀꺽. 네 번째로는 우리 백상아리 뭐 약간 탈피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버전입니다. 띵 뒷모습 띵 뒷모습 띵 뒷모습 띵 배쪽 투명하니까 약간 요런 LED 이렇게 밑에 조명을 쏴주면은 다섯 번째는 우리 해머헤드 망치상어입니다. 와, 진짜 블링블링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 거, 안에서 본 거 조명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아까 반다이 생물대기도감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은 상어 백상아리 이렇게 볼까? 오늘 이렇게 해서 반달 생물 대두감 상어 시리즈랑 쿠아리아 투명한 상어 시리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 여러분은 이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요거 백상아리 요거랑 고래장어 요렇게. 배가 고프다. 장어 한 입. 나도 한 입. 장어 한 입. 나도 한 입. 맛있죠? 어?